예, 뭐 무상복지, 무상복지 해서 이 무상복지 논란의 원조 아니십니까? 지금 그, 저, 당에서도 그러고 정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 뭐, 그걸 논쟁을 삼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말씀한 정세 없는 복지 개념은 이런 겁니다. 정세 없이 복지를 하려면, 첫째, 복지 누수를 차단을 해야 된다. 예. 두 번째, 재정 절감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공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돈을 마련해야 된다. 네 예. 번째, 이 국가 전체 예산을 보면서 서민복지 예산은 증대하되, 이런 모든 제반 사정이 갖춰지면 정세 없는 복지가 된다. 예컨대, 또, 세원 발굴을 통해서 지하경제를 갖다가 세금을 물리는 세금 발굴을 통해서 또 국가 재원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정세 없는 복지가 된다. 이게 박근혜 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 절차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 그 경상남도에서 내가 경상남도 도정을 2년을 하면서 예. 우리 금년도에 그 복지 예산이 36.8%입니다. 사상 최대로 지금 전체 예산에 경남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36.8%. 편성을 했어요. 예. 서민복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재정점검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을 점검을 했어요. 불효불급한 예산은 우리 깎고, 또 복지누수 특감을 통해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한 복지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횡령하는 경우, 잘못 쓰여지는 경우, 그걸 작년에 145억을 환수를 했어요. 아, 들여다봤더니 그런 게 아니, 많았군요. 많았어요. 예컨대 어느 복지단체에 주니까 그 복지단체 장이 자기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다닐 일도 있었어요. 예, 돈을 그래서 빼돌려서. 그런 복지 누수 현상, 그리고 우리 공기업 구조조정을 작년 말까지 했는데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2%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필요 없고 무능력한 인물들은 구조조정을 다 했어요. 너무 칼 같은데요? 절반을 아니요, 잘라내면. 그래 했어요. 예. 그래 하고 그래도 소송이 없습니다. 본인 잘못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전부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11개 우리 경남 밑에 공기업을 구조조정을 다 했어요. 그러고도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부채를 갚은 게 5,400억을 갚았습니다. 그런 예산 절감 방안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면 이런 일대로 다 하고도 5,400억을 갚았습니다. 그 지사님 예전에는 국정 얘기를 늘 듣다가 도정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생소합니다만 아니. 우리 지사님 먼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별명을 저희가 쭉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모래시계 검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무상저격수, 무상복지에 대한 문제점. 여기까지는 뭐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 마음 들고 안 들고 한번 다음 보실까요? 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데. 예. 이 독고다이홍이라고, 독고다이라는 게좀 이상한 일본말 아닙니까? 혼자서 뭐, 특공대라는 뜻이죠. 특공대라는 뜻도 있고, 혼자서 이렇게 특별히 뭐, 특공대홍. 마지막 별명은 또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홍반장. 홍반장 좋은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요. 아, 초중고에서 반장 못 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뭡니까?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뭐, 붙인 별명인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죠. 예. 아까 참, 네, 그 이야기를 내가 마저 예, 하겠습니다. 맞아 하십시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네 가지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새는 곳을 들여다보지 아니, 않았다. 그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세원 발굴을 했냐? 지하경제 세원 발굴도 안 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정세 없는 복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난그 지방에 내려가서 경남 도정을 하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세 없는 복지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셨더니 예, 되던가요?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2년 동안 하루에 7억 3,400만 원씩 만 2년 동안 매일
5,400억을 갚았어요. 금년에도 한 2,000억을 갚을 겁니다. 예, 아마 채무 갚는 있는 게 부채. 그렇습니다. 예. 1조 4천억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지금 한 8천억대로 내려왔거든요. 금년에 6천억대로 내려갈 겁니다. 예. 부채가. 그러면 이렇게 살림을 제대로 해보니까 이게 정신없는 복지가 돼요. 되는데 당이나 청와대나 정부에서 정신없는 복지가 박근혜 후보가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그대로 정부에서 해보질 않았어요. 안 해보고 지금 단순하게 단순 논리로 세금이 더 없는데 무슨 복지를 하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림만 제대로 하면 쓰여지는데 허투루 쓰는 건 맞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그 출장비하고 판공비 줄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정신없는 복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그걸 해보지도 안 하고 단순히 이제 바로 그건 거짓말이다 정제를 하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난 대선 때 그 공약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상복지 공약을 만든 분들이죠. 지금 앉아서 유승민 그 의원이나 최경환 그 부총리가 지난번에 공약 만든 사람이에요. 공약 만들 때 내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조건 하에 정신없는 복지라고 했는데 이 정부 출범 후에 정신없는 복지를 한 번도 정부가 그걸 갖다가 추진해 본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없으면서도 갑자기 이제 안 되니까 복지 그 축소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예. 좀 그렇다. 예. 사실 정세를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보수 정당이 선거 앞두고 정세를 주장하면 세계적으로 이긴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다. 그건 전례가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대표 시절이 2011년부터 2012년 당 대표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새누리당 보수조차도 무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제대로 좀 왜 못 막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당 대표 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결국은 이제 디도스 때문에 그 뭐 우리가 하지도 안 하고 할 수 없이 나갔는데 예. 제가 한 6개월 했죠. 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무상 시대였지. 그러니까 근데 무상을 왜 못 막았냐 이거죠.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그 시장이 무상으로 내걸었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에서 서울시장에서 물러났거든요. 예. 그래 물러나고 난 뒤에 반값 등록금도 우리도 제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왜 막으시지? 왜 못 막으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져버리니까 그 막을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6개월 하다가 이제 디도스 사태 때 내 책임지고 나왔어요. 디도스 때 뭐 우리가 한 것도 아니지만은 북한이 하거나 뭐 한 거. 그런데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정세 없이 복지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살림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면 경남에서 해보니까 이게 된다 이거예요. 또 빚도 많이 갚았고. 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제가 들은 게 지금 경남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경남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이 돈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돈 안 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거는 급식 사무는 이게 도 교육청 사무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에요. 도 교육청 사무인데 그것이 어느 선거를 거치면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취급 그 보조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잘못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 그 도교육청에 보면 전국교육청이 94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전국교육청 예산이 7조였어요. 교육청이 전국교육청 7조. 예. 7조였습니다. 그 20년 전이죠. 7조였는데 그 20년 만에 그게 41조로 증가를 했습니다. 7조가 41조. 그렇습니다. 아우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7조가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41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었겠죠. 880만에서 640만으로 240만 명이 줄었어요. 예. 240만이 줄었는데 초중고등학교 그 교육 예산은 7조에서 20년 만에 41조로 늘었어요. 그럼 교육 예산은 경남도 교육청 예산이 4조입니다.
예, 엄청나게 많네. 그러니까 43만 정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의 학사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4조입니다. 340만 경상남도 도민 전체 우리가 모든 관리하는 예산이, 보살펴 주는 예산이 우리가 7조입니다. 예. 그렇게 43만 초중고등학교 학사 관리하는 게 4조가 들고, 우리는 340만 도민 전체 항만도 하고 도로도 하고 다 하는데 7조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급식 예산까지도 달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본래 취지대로 돌아가서 급식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시는 게 맞겠다. 예. 그런 취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그래도 돈을 좀 달라 이러길래 도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보자. 예. 이제 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사무니까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마련해라 이런 결정을, 예산을 판정을 했어요. 예. 그 우리는 이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하던 돈을 서민 자녀들, 말하자면 어렵고 못 사는 그 서민 자녀들 교육 지원금으로 다 돌렸습니다. 우리 그 돈을 무상급식 예산을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예,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말하자면 자녀들한테 교육비 지원하는 거로 전부 다 돌렸어요. 전액을. 우리 그 돈 딴 데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도민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예,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지원되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든 그 돈은 서민 자녀 교육 예산으로 지원을 하니까, 말하자면 도민 입장에서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다.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다. 예, 무상급식 얘기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사님 옛날 얘기 같은데요. 어떤 책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피눈물에 가난하셨다고요? 보니까 누이 세 명은 배가 고파 매주를 뜯어먹고 밤새도록 설사를 하였다 하고 회상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너무 어렵게 자라셔서 급식 이런 쪽에는 펑펑 퍼주실 줄 알았더니 아니시네요. 그게 학교에 그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죠? 물론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럼 공부에 관련되는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야 되는데. 밥도, 학교 기자재 예산. 예. 밥도 중요하죠. 그러나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건데, 공부에 관련되는 예산이 중요한 건데, 무상급식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하니까 공부에 관련되는 예산이 지금 41%나 줄어버렸어요. 예. 어떻게 그게 본말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상급식 지원을 지자체에서 중단을 하면 서민 자녀들 바꾼긴다 이런 식으로 또 받은, 예, 주장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주장 요즘은 안 하는데 처음에 내가 그 이야기 나올 때 이야기를 그랬어요. 국가에서 2007년부터인가 급식비를 서민 자녀들한테 차상위 130%까지 개청까지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용도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애들 무상급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안 해도 가난한 애들 밥을 굶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그 허위로 선전을 하니까, 지난번에 내가 뭐 캐도남 와서 그 허위선전이니까 허위선전을 이제 하지 마라 뭐. 알겠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쨌든 무상 관련해서, 증세 없는 복지 관련해서 먼저 세는 데부터 보고 나서는 보니까 되더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점검단 동원해가지고 2년 동안 해보니까 되더라. 그거 복지 예산도 서민 복지 예산이 우리가 작년보다 3.8조가 늘었어요. 예. 사상 제대로 편성을 하고도 그 우리 빚도 5,400억을 갚았어요. 뭐 빚 갚으면서 우리가 그걸 땅을 팔아가지고 뭐 서울시나 다른데 광역시처럼 비싼 땅 팔아가 빚 갚은 것도 아니에요. 재정 절감해서 갚은 겁니다. 그 정부도 그걸 해보면 될 건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표 후보가 대선 때 공약은 정세 없는 복지 공약은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예. 그건 해보지도 않았어요, 이 정부가. 그래. 해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정세부터 하자고 하니, 그럼 정세를 하려면 그 당시에 공약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 정부에 다 실세들이에요. 친박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증세는 복지하는데 내가 도에 세번이 되더라. 그래서 이 되는 방식을 내가 청와대에 가서 직접해봐야 되겠다. 이런 최근에 다음 대선 출마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게 다음 대선은 아니고. 아, 다음 대선 아닙니까? 네,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대선 출마하겠다 그래 한 것도 아니고 당 대표도 하고 예. 원내대표도 해보고 예. 그다음에 지방행정도 해보니까 다 해보셨네요. 갈 때는 지금 없잖아요. 예. 다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국정 전체를 한번 맡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국정 전체를 맡아보는 게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아, 그 다음 대선에 꼭 나가겠다 이런 뜻은 아니시고요? 막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가겠습니다. 막 그렇다고, 예. 알겠습니다. 빨간 넥타이 오늘 늘 좋아하셔서 저도 빨간 네.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네. 뭐 오신 김에 빨간색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가라서 그렇습니다. 홍가라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어려운 입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은 보수의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돼야 우리 지사님께서도 다음에 국정 전반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통치의 폭을 좀 넓혔으면 합니다. 통치의 폭을 넓혀달라. 네. 이 대통령이 되면 그 순간부터 나라의 어른입니다. 예. 사실 여야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인재 등용도 여야 가리지 말고 폭넓게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정부 출범 후에 친박의 틀에 갇혀가지고 예. 이 정부가 진짜 그 박근혜 정부지 친박의 정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내 개파도 뛰어넘고 여야도 뛰어넘고 두루두루 인재 등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와서 친박 내각이 계속 이제 탄생을 하고 이러니까 국정의 운영 폭이 예. 더 줄어들었어요. 더 줄어들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불만을 가진 계층이 더 많아지죠. 불만이 더 많다. 네. 그러니까 국정의 폭을 좀 넓혀서 운영을 하면 아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 내각 장관들하고 서서 커피도 먹고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어린이집에도 가고 뭐 골프도 치라고 하시고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맞는 게 소통 문제거든요. 예. 사실상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주로 남자분들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예. 비공식 소통을 많이 했어요. 비공식 소통을 많이 했다. 소주 한잔 먹고 얘기하고 예. 이런 거. 예. 한가에서도 만나고 비공식 만남을 청와대 외에 안가 만남도 많고 그래 하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는 없었죠. 예. 그런데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난 뒤에 안가 만남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온갖 또 마이니치 신문에도 났듯이 온갖 소리도 또 안 할 거고 루머가 돌고 그러니까 예. 여성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는 건 공식은 자리 아니면 소통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그래 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또 소통이 적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성 대통령의 특징을 좀 국민들도 이해하고 여야가 이해하고 공식적인 모임을 자주 만들었으면 앞으로는 좋겠습니다. 지사님 과거에는 저 박근혜 대통령 또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드럽고 안 부드럽고 여야가 지금 한마음이 돼야지 이게 난국이 돌파가 가능한데 예. 마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처럼 열린우리당과 정부처럼 서로가 예, 대립을 하면 글을 올리셨는데요. 예, 큰 문제가 돼요. 저 예. 지사님이 올리신 글이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때와는 그래서 다르다. 지금 그래 되면 공멸합니다. 공멸한다. 예. 이 범여권이 한마음이 돼서 서로가 상처가는 말은 좀 상가하고 이거는 상대방하고 싸움도 아니고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예. 우리끼리 협력을 해서 국민들 앞에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그 잘해 나가야지. 잘하지 않고 앉아서 지금 앉아서 정부와 당 지도부가 싸우면
덕을 누가 보겠습니까?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예. 손해는 전국적으로 국민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년이 남았는데 예. 이 3년 동안 우리가 총결집해서 단결해서 마음 맞춰 해도 이게 정부가 잘 될 동 말 동인데 서로 이래 송구하룩질을 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별명 이미지, 이 독구다이라는 게 이게 좀 뭐 특공대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혼자 다 한다. 뭐 주변에 사람 없고 내 혼자 다 한다 이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해석이 잘못된 잘못됐습니까? 예, 독구다이라는 게요. 소수의 인력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다 파헤친다 그 뜻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는 독고다이라고 하니까 혼자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일본말로 독고다이라고 하는 게 독고다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신용재 씨가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독고다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소수정의 그 사람들이 대군을 상대로 싸우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다 파헤친다. 제가 그 정치를 할 때 저격수라고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생긴 별명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앞으로도 특공대 활동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